반갑습니다. 수습실 김비호라고 합니다.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도서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 힘든 나에게라는 도서인데요. 도서 선정의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고민하는 문제겠거니와 여기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 누군가에게는 공감이 갈 만한 내용일 것 같아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책 내용 중 하나의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. 개인적으로 우연히 발견한 책인데요. 독서 후 느낀 점은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과 많은 부분이 같아서 공감이 되더라고요. 글배우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계신 작가분인데요. 저도 처음 들어보는 작가분이어서 찾아봤는데 인스타그램, 뭐 페이스북, 뭐 SNS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배우 작가분이시더라고요. 얼굴도 되게 잘생겼어요. 이 책의 주된 내용은 위로와 용기의 말들입니다. 작가가 이제 개개인들의 삶에 대한 위로와 그런 말들을 많이 쓰시고 실제로 개인적으로 상담도 많이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한 번쯤 삶에 지쳤을 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소개해드릴 첫 번째 글은 개인적인 좀 사랑에 대한 감정에 대해 많이 개입을 하면 좀 느껴지더라고요. 가장 슬픈 실수, 뭐 가장 기쁜 일, 용기 나는 순간, 기분 좋은 일, 후회될 때 이런 것들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이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참 묘하면서 좀 슬프더라고요. 이 구절에 대한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. 어쩌면 작가가 표현의 필요를 이야기하는 것이 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. 대인관계에선 정답이 없다지만 사회가 만들어 놓은 이제 어떠한 뭐 패러다임에 의해 우리는 알면서도 개개인의 감정을 숨기고 살고 있는지 기쁘면 웃고 화가 나면 화내고 슬프면 우는 어쩌면 이런 당연한 감정들이 우리는 아닌 척하면서 가면 쓰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제 생각에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보는 그런 구절이었습니다. 두 번째는 이제 행복에 관한 내용인데요. 행복에 대한 기준은 각자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행복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전해주는 그런 구절이었던 것 같습니다. 물질적 풍요로움과 감정적 풍부함은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것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. 배가 저련이라는 말이 있듯이 나를 알아주는 그 누군가가 없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한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아마 작가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미가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. 제가 이제 작가분의 인스타그램 들어와가지고 본 것들 중에 마음에 들었던 것을 하나 가지고 좀 알아봤어요. 글이 좀 멋있지 않나요? 끝으로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말은 그냥 뭐 본인이 삶에 있어서 뭐 가지고 싶은 게 마이웨이로 사시고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남들이 만들어 놓은 지도를 따라가도 재미 없으니까요. 본인들만의 삶의 선장이 돼서 본인들만의 지도로 행복을 찾아 항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